크리스마스 공수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미 공군이 1952년부터 지금까지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작전인데요. 미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사 작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군사 작전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인도주의적 공수 작전이기도 하죠. 이 작전이 뭐냐면요. 미크로네시아 근방에 위치한 남태평양 지역의 도서 지역들에 대한 생필품을 공수해주는 것이 그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195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1952년 당시 괌에 있는 안데르센 공군기지의 WB-29 승무원들은 미크로네시아의 한 섬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섬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고 손을 흔든 거예요. 이걸 본 승무원들은 담내로 비행기 안에 있던 물품 몇 개를 모아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섬 사람들이 비행기를 신으로 착각하고 손을 흔들면 물건이 떨어진다고 착각을 하면서 보이는 비행기마다 전부 다 손을 흔들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황당해하며 왜 이러는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시 도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태풍의 영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와 수돗물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너무 발전이 안 된 지역이어서 제대로 된 현대 문명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생산시설이 없어 항상 생필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물건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화물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 남태평양 섬의 경우에는 이런 현대적인 물건을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군의 장비와 물자를 신기하며 이것을 종교의식처럼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 도서지역에서 의식을 치루어 어떻게든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는 종교의식이 있을 정도였어요. 가령 섬에 지은 공항을 따라서 활주로를 만들고 경낙고 관제탑과 비슷한 건물을 짓고 나무로 만든 비행기 모형을 휘저으며 종교의식을 행했죠. 당연히 원시적인 삶을 살다가 고도의 문명 혜택을 받게 되니 그럴 수밖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것이 신이 내린 산물이 아니라 그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가 잠시 있었다가 철수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알고 있고 또 남태평양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현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화물신앙의 의식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소식을 전달받은 미국은 이러한 행동이 종교적 행위이고 또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미국은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앙도 지켜주고 생필품도 제공해주자는 생각으로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각종 생필품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각 보급품은 180kg 정도의 무게이며 어망, 건축자재, 분유, 통조림, 쌀, 의류, 학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필수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떨어뜨리면 자칫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변에다가 정확히 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작전은 점점 규모가 커져 미 공군을 비롯한 괌 커뮤니티 등 여러 사업체의 지원을 받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10일 동안 진행되는 일종의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괌에 위치한 얀데르센 공군기지와 일본에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출발하여 생필품이든 컨테이너 수십 개를 섬 해안가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공수 작전은 매년 12월에 정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가 2021년에는 대한민국이 참여하며 다국적 작전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번 2022년에 진행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서 한국은 C-130 수송기 한 대와 30여 명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남태평양 지역 10여 개의 섬에 의약품, 의류, 생활필수품 등을 공수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전을 전개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저고도에서 해변으로 공중투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호물자를 포장, 하역하고 공수하는 작전을 직접 수행하면서 공수작전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45만 킬로그램 이상의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공수작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